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전혀 예수를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첫 번째로 가야 되실 분들인데 성령을 받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즘 우한폐렴 때문에 세계가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은 세계에 지금 600만이 넘는 그런 코로나 환자들이, 우한폐렴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만 해도 100만이 넘는, 거진 200만이 되는 그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우한폐렴 확산된 것을 보면서 지금 한 두 달가량을 집에서 그냥 지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한폐렴 퍼지듯이 복음이 전파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쁜 이 우한폐렴균은 이렇게 잘 퍼지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 보면은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앞으로도 얼마가 더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자 하는 것을 새해가 되면은 목표로 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인구가 몇 명이에요? 1200만이라고 우리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1년 지나면은 2400만이 됩니다. 2년이 지나면은 6200만이 되는 거예요. 아, 7200만이 되는 거죠. 아, 거기다가 2400명 또 원래 있었던 사람이 4800이 되겠네요. 그러고 나면은 조금만 더 있으면은 2년 조금만 지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기독교인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냥 소망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권능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파워. 그 다음에 우리가 헬라어로 한다고 그러면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그럼 그 두나미스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얘기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그런 파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실천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의 뜻은 구분을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라는 것보다는 인도라는 말이 더 적합한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건 인도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인터넷 복음 방송 또 각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그냥 교회에 끌어올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와 있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서 성령 충만해, 다른 말로 한다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들이 권능이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그것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회가 와해가 됩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형 교회들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그러한 소문을 듣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소문이죠. 그렇다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그 성령을 받고서 그렇게 해서 그 권능을 받았으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 증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마르투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목사님들 다 아시는 마르투스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머터드. 다시 말해서 순교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모두 다 순교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순교자가 되려는 마음도 없고 또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권능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은 전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은 다른 데에 가서 또 전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한 뒤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귀신들을 내어쫓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정말 여러 번 상고하면서 또 이곳저곳에서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문득문득 저한테 생각나는 일이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항상 어디 가시나 귀신 쫓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들이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느냐 이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가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기서 지금 가까운 그 교회에 옛날에 기도원이었었습니다. 기도원이었었는데 제가 그분의 성함을 말씀드리면은 좀 뭐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모 목사님이 그때 우리 기도원에서 데리고 있었던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었는데 부흥회가 끝난 후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다 같이 우리 이 청년을 위해서 귀신을 쫓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시지 마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강전도사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안 하시냐 그렇게 했더니 내가 요새 기도를 안 해서 겁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손 잡고서 끌고 가가지고 그
그 귀신 들린 그 청년을 눕히고 우리가 삥 둘러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목사님에게 당장 이 XX야. 내가 뭔데 여기 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귀신 쫓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 하셨던 그 일을 왜 지금 교회에서는 안 하느냐 이거예요. 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기독교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는 거, 방언하는 거하고는 전혀 멋진 분이었었어요. 그러나 정말 재미있었던 거는 저희 어릴 때 아버님이 처음에 제가 아주 어릴 때에는 안양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안양에서 귀신 들린 친구들은 전부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여자는 오빠 이렇게 부르시고 남자들은 형님 그러면서 부르고서 왔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갖고 보내면요 한동안 또 괜찮아요. 그러다 또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오고 또 오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저는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은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죠?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도 두 번째 얘기도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전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평안을 비셨어요. 그런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너를 아니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이 세상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1절, 22절에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있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을 맞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현 세대에는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성령에 관한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각 교회가 달콤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대상에서 나와지는 강대상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텍사스에 있는 모 교회는 전파되는 말씀이 전부 뭐예요? 위로의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강대상에서 선포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은 확실하게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방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good news라고 되어 있죠. 복음이 이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세계로 세계 만방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우리 지금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세상 말로 한다면 아리까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봉오리 귀신 들린 아들을 내쫓는 그 장면에서 그 아버지가 할 수 있으시거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후에 마지막 9장 29절에 가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제자들이 다 자기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지금 그냥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은 킹 제임스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앰플리파이드 버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Prayer and fasting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같이 가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에 그렇게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파워가 가장 강력하게 나갈 수 있을 때가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70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기뻐할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이 다 도망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이 쫓아나가면은 나는 확실히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보다는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최소한도 모두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찬양하는 거 가지고 신학교 가기 전에는 360장 옛날 찬송가에 통합 찬송가에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에 가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스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1학년 때는 그예요. 그게 2학년 때 가면 조금 쉽고 3학년 때 가면 더 쉽고 4학년 때 가서는 무슨 찬송을 하냐면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합소서.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신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우리 동지들도 그렇게 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신학교 1학년생처럼 프레시맨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우리 필라델피아 사회에 나간다면은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가 왜 복음화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전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영어로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노숙자들이나 기타 가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주는 전도지입니다. 제가 저거를 한 5천 장 갖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나눠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우리의 태도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여기 있는 에치마트에 갔습니다. 그날도 제가 노숙자들에게 그 밥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예배 드리고 전도지도 좀 나눠주고 그날 마침 그래서 제 차에 전도지가 전도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 교회에 있는 전도팀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권사님들 같아요. 세 분이 자기 교회 이름이 써 있는 전도지를 갖고 와서 나눠드리더라고요. 나눠줘요. 그리고 저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깡패같이 생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처럼 안 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수고하신다고. 그런데 제가 그럼 하나 부탁이 있는데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냐요. 그래서 제가 제 차에 가가지고 저 전도지를 갖고 왔어요. 전도지를 갖고 와서 이게 이 전도지를 미국 사람, 외국 사람한테는 이 전도지를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걸 내가 왜 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현실이에요. 내가 왜 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고요. 하나는 제 동생 목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아버님도 그랬고 동생도 똑같은 그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절대. 그 목사님이 사인해서 사인해갖고 온 것만 가지고도 저희 아버님은 안 받았어요. 연락이 오든지 만나줘야지만 그 교인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있는 모 교회 그 수평하던 양을 수평 이동시키던 그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왜 그러냐? 그분이 그 교회에 어느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로 있었었는데 그 성가대의 대장 되시는 분이 그 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담당하시던 분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저희 아버님 교회로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기도 끝나고 나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아무개 장로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뒤로 돌아 당신 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들어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 중에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 일을 세 번을 했어요. 세 번을 했는데도 이분이 계속 와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냥 지휘자 선생님인데 전화를 해서 청년들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장로님을 모시고 가라.
그래갖고 거기서 차 대게 시켜놓고 장로님 오길 기다렸다가 장로님 올 때 청년들이 납치해가지고 본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조금 있다가 기도 끝나고 나서 설교하려고 보니까 또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또 일어나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내쫓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그 주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제 마음 떠났는데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잘 지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저희 교회에 와서 5년 동안 아무 직책 맡지 못하고 있다가 5년 후에 성가대장을 맡겼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참 좋은 장로님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 제 막내 동생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제 동생과 그 제수 씨 둘이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강 목사야, 여기서 지금 너 뭘 하고 있느냐? 남의 양 뺏어다가 그거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그런 일 이제는 그만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 동생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하는데 제수 씨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목사 내외는 항상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던킨도나스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아침 식사를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하는 중에 두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좋은 교회 모든 거 다 놔두고 제 여동생이 그 동생 목사 하느라고 돈 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살 집은 있어야 돼가지고 살 집을 하나 사줬는데 그거 팔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차도 팔고 그리고서 정처 없이 떠나야 되겠다고 했는데 다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형, 어떤 선교단체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가지고 떠납니다. 가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돈이 다 떨어지면은 다시 들어오고 또 계속 선교비가 오든지 해서 할 수 있다면은 계속 선교 사업을 할 겁니다. 했더니 해가지고 6년 전에 떠났는데 6년 동안 거기서 계속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를 해서 각 거기에 가면은 그 부족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100% 흑인이더라고요. 그 흑인들을, 그러니까 백인들은 거기 와 있는 백인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흑인들 거기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못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지금 한 해에 40명 내지 50명의 목회자를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6년 지나고 7년째가 원래 안식년이 되는데 안식년을 안 하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여기 들어왔다가 장모님 돌아가셔가지고 들어왔다가 우한 폐렴 때문에 강제로 지금 안식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한다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것,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